네, 오늘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실적 논란을 겪고 있는 파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두 때문에 IPO 시장까지 위축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파두가 이제 올해 8월에 상장한 국내 첫 팻니스 유니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2분기, 올해 2분기 매출액이 5,900만 원이었고요. 네, 2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900만 원. 네, 3분기에는 이제 3억 2천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98% 정도 이제 급감한 건데 사실상 매출이 제로 수준이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파두가 이제 상장을 할 때 제시를 했던 그 올해 목표 그 추정치를 보면은 매출액이 1,200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제 내년에는 4,0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거라고 이제 목표를 세웠었는데 올해 이렇게 제로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좀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두가 시총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상장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상장 3개월 만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총 1조 원대에서 이제 내려오게 됐고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상장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파두에 투자하신 분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5,900만 원을 분기에 매출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짜장면 집도 아니고 뭐 이런 말을 네,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지금 심각하게 줄어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파두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해명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실적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요약해서 이제 먼저 말하자면 파두 주력 제품이 SSD 컨트롤러라는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SSD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면서 고객들의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파두가 최근까지 3세대 그 SSD 컨트롤러 랑 4세대 컨트롤러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3세대는 SK 하이닉스 등의 컨트롤러 형태로 공급을 했고 4세대는 완제품 형태로 그 메타 글로벌 고객사에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고객사들이 컨트롤러 구매 시기를 좀 미루고 발주를 중단을 하면서 2, 3분기에 매출이 거의 이제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파두가 좀 고객사를 다양화하지 못하면서 이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고객들이랑 이제 거래가 끊긴 거면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보냈는데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파두는 이제 오는 4분기부터 매출이 회복될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소량이지만 고객사들로부터 발주가 재개가 돼서 일부 좀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두가 상장한 게 올해 8월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기업 설명회 하고 다 했을 텐데 자, 2분기 실적이 5,900만 원이라는 건 얘기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다는 게 이제 주주들의 생각인데 네. 사실 이제 명확하게 고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 상장 시점에 이제 2분기 매출 상황이랑 이제 다음 분기에 있을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좀 명료하게 고지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두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파두가 증권 신고서에도 이번 매출 상황을 반영을 하지 않았고 이제 기업 설명회 등에서도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제 6월 말에 이제 최초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때는 1분기 실적만 담겼고 오히려 이제 7월 26일에는 이제 투자 설명서를 정정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제품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당사의 신규 고객으로 추가될 거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불확실성 등은 좀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걸로 그쳤고 주주들이 말하는 거는 처음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을 땐 매출이 이제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기업 설명회 등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을 때는 이미 2분기 매출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알면서도 좀 일부러 감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좀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감췄다면 감춰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도덕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연히 안 되고 실적 부진 사실 등 이제 투자자 보호에 조금 중요한 사실을 이제 일부러 고의로 투자 설명서에 이제 기재를 하지 않거나 누락을 하면은 자본시 장법상 이제 중요 사실 기재 누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조금 심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허위로 기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상장할 때 몸값 자체도 이제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제 파도 몸값이 1조 5천억 원에 상장을 했는데 1분기 매출 상승률을 이제 기반으로 미래 순이익을 추정한 이 상장 주관사의 분석을 토대로 상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는 물론이고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에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몸값을 추정할 게 아니라 기업 실사를 좀 심층적으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고요. 이제 그래서 논란이 좀 커지면서 금감원이 파두랑 주관사 실적 그 전망치에 대해서 적정했는지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거래소도 파두 상장 심사 당시에 회사가 제출한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이거를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파두는 당연히 이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상장이 진행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거래소에 물어보니까 사실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네. 뭐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많은 투자자들분들께 지금 뭐 실망뿐만 아니라 이제 손해를 끼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가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 어떻게 상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일반적인 요건으로 상장을 한 건 아니고 기술 특례 상장 요건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한 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한 건데 이게 일반적인 재무 요건보다 이제 기술 혁신성이나 성장성을 심사를 해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금융위는 이 기준을 7월에 조금 보다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 평가를 두 개를 받아야 했는데 한 개만 받아도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간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술성이나 사업성 이외 다른 이유로 상장을 못한 기업이 6개월 이내에 상장에 재도전하면은 신속 심사제도 즉 일명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을 받는 대상도 확대를 했거든요. 좀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키워주겠다는 취지인데 특례 상장이 이제 기술력이 좀 뛰어난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굉장히 큰 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최소 재무 요건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부실 상장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파도 같은 사례도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뭐 종목 토론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파도 끝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망감이 대단한 것 같은데 다른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가요? 네, 사실 파두만 이제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온 건 아니고 네. 물론 파두가 이제 심각하게 실적이 안 나오긴 했지만 기술 특례 상장 기업 대부분이 이제 상장 당시 목표했던 그 실적이랑 실제 실적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기술 특례 네. 이 부분을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도 보완에 대한 아니고요. 네,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만 해도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상장한 기업이 28곳인데 이 중 샤페론 한 곳을 빼고는 이제 모두 상장 시점에 제시했던 영업 이익을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냥 상장 당시에 작년 이제 영업 적자를 208억 정도로 기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11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던 거고 목표했던 매출액은 좀 거의 두 배 가깝게 좀 차이를 보이면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영업 네. 손해만 좀 줄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목표는 말 그대로 목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달성을 할 순 없지만 실제 실적이랑 차이가 이렇게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을 했지만
아예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8곳이나 됩니다. 이거는 작년치 얘긴데 올해는 기술성 트랙을 이용해서 상장한 기업이 총 31곳 정도거든요. 네. 이 중 스펙이나 합병 상장을 제외하고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0곳 중 8곳은 이제 올해 누적 매출이 목표치의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추정치랑 현실이 좀 동떨어진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제도를 당연히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건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당국은 지금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당국도 사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네. 앞서 조금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추정 실적 근거를 자세히 적도록 한 건데요.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우선 신설을 했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엔 추정 근거를 매출 원별로 자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키워드 형태로 적도록 했고요. 상장 후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할 땐 추정 실적이랑 실제 실적 차이가 한 10%를 초과를 하면은 그 원인을 자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사 책임도 강화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게 기존에도 실적 추정치에 대한 그 세부 근거는 좀 꼼꼼히 적도록 했었고 이게 안 지켜져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어서 사실 뭐 이렇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왜 세부 근거를 적게 하나요? 네, 이제 세부 근거를 적도록 네. 이제 권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를 뭐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런 부분에 좀 강제한 부분을 두고 페널티를 좀 줘야 이렇게 사실대로 적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애초에 그냥 기술 평가를 조금 제대로 하거나 이런 좀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파두는 이 매출 관련 말고도 불공정 거래 혐의도 있다고요? 이거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이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제 지난 10월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파두 초기 기관 투자자인 사모펀드 운용사 포레스트 파트너스 등이 장내 매도를 통해서 좀 지분을 낮췄습니다. 이게 한 2% 정도를 낮춘 건데 처분 단가가 한 3만 3천 원에서 3만 4천 원으로 네.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약 458억 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취득 단가가 원래 한 1만 원대였거든요. 이거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처분을 한 건데 네, 파두가 지금 주가 잠깐 보니까요. 뭐 최근에 뭐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네, 17,000원대입니다.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이게 처분을 한 게 파두가 장 마감을 한 다음 이제 실적을 공시했던 지난 8월에도 이제 이뤄져서 이게 뭔가 시기적으로 조금 일부러 이 실적 악화한 걸 알고 좀 주식을 네. 처분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 파두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파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실망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좀 없도록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